여러분들 있었던 일을 모두 잊어주시기 바랍니다. 전 취하지 않았고 저는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예예 어야 안녕히 계세요. 가드셔. 아 토할 것 같아. 야 씨발 너 노출된다고 얼굴 병신아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아 서리언니 혹시 캠 켜줄 수 있나요? 상관은 없는데 이미 풀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사람? 유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. 네 안녕하세요. 아 서리언씨 너무 반갑고요. 근데 지금 마셔도 괜찮겠어요 서리언님? 30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? 어차피 잘 거니까. 원래는 뭐 하시는데요 이 시간에 방종하고 나서? 방종하고 나서 비키니 언니 아니 잠깐만 비키니 언니? 비키니 언니는 뭐야? 아니. 좋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좋으니까 무슨 일인데 이게? 아니 한 번씩 이제 추천 채널에 비키니 입고 해변에서 운동하시는 언니 방송 좀 구경 좀 하다가 좀. 아 짠할까요 저희? 뭐 혹시 건배사 같은 거 있으신 거예요? 편하게 없습니다. 그럼 만들어주세요. 네? 뭘요? 건배사 제가 아싸가지고.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. 마지막으로 혼밥 안 했을 때가 언제예요?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밥 먹었을 때. 2년 넘은 것 같아. 아 그 이후로는 계속 혼밥만 하신 거예요? 그쵸? 거의 그냥 저희 뭐 화이팅이나 건배 같은 거 외쳐주시는 거예요. 진짜 죄송해요. 건배 건배! 짠. 아 이거 카메라 한번 부딪히는 거 알죠? 짠. 아 예예 좀 짠짠짠. 아 고생하셨습니다. 내일 방송은 하세요 서리언님? 저는 휴방이 없어요. 어 그럼 매일매일 키시는 거예요 방송? 네 거의 제가 아프지만 않으면 매일 켜요. 술 마셔도 괜찮겠어요 지금? 내가 예를 들어서 매일... 내일 방송 켰는데 컨디션 안 좋아서 서리언님 컨디션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했는데 아 어제 08이빠님이 씨발 지망대로 술 마시자고 해가지고 억지로 마셨어요 하면 거기 방 민심 08이빠 나락가고 그런 건 아니죠? 전혀? 아, 그... 어차피 반은 외국인 분들인데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괜찮아요? 아 그런 느낌의 방송이었구나. 아니 근데 나이는 완전 네. 비공개이신 거예요 그러면? 네 완전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. 그러면은 그냥 저희 아예 말을 편하게 할까요? 저는 좋죠. 그냥 반말할까? 그럴까? 그럴까? 그래? 나 좋지. 너 근데 진짜 술 마셔본 적 없어 사람들하고? 거짓말 치지 마. 너 약간 지금 술 딸 때마다 이거 나오는 느낌이 존나 인싸야. 이거는 우리 아빠한테 배운. 아버님이 정말 교육을 잘 시켰구나. 술이나 한잔 해볼까? 아버님이 교육을 잘 시키셨네. 자 하나 그렇다면 네가 건배사 하나만 해줘. 어? 또 건배사를 해야 돼? 그냥 마실 때마다 뭐 하면 좋잖아. 마실 때마다 뭔가 해야 돼? 그냥 마시면 안 돼? 아이! 술이 맛이 없어. 우리 아빠는 안 그랬는데. 그러면은 그냥 술을 짠하고 한잔 마셔볼까? 그래? 내가 보니까 아버님이 되게 배우신 분이야. 똑똑하시고. 자 하나 둘 셋 짠! 짠! 아이고 맛있다. 너네 아버님이 가르치신 대로 술 마시니까 맛이 너무 이렇게 맛있냐. 역시 술은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건가 봐. 술이 이렇게 달아본 적이 없어 역사상. 나도 술이 되게 달다. 너무 오랜만에 마셔가지고 몇 달 만에 먹었는데. 너 마지막으로 술 마실 때가 언제야?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저는 방송에서 마시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방송에서는 두 번 다시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안 마셔가지고. 진짜? 다른 사람하고 마신 거 마지막으로 언제야? 솔직하게 작년? 진짜 너 원래 혼자 마셔 술을? 게임하면서 맥주 한 캔 들고 와서? 아 뭔가 되게 뭔가 미안해진다 술 맛방 하는데. 아니 나는 괜찮은데? 나는 원래 그래서 괜찮은데? 이현아 진하게 지나자. 이번에 48시간 벌집 방송한다고 해서 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공시 새끼라고 밥 같이 먹는 거 있잖아. 아. 어 근데 이게 은근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많이 할 것 같은데 같이 밥 좀 많이 먹을까 우리? 그 집에 밥이 있으면. 야 새끼 손가락 꺼내봐 빨리. 예. 약속해줘. 그리고 마이크 한 대 톡 치면 돼. 마이크 이렇게? 그렇지 그렇지. 아이고 좋다. 네, 이게 맞나? 너 주량이 어느 정도 돼? 대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3병을 마신 것 같은데 3병? 안 마시다 보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어. 전에는 소주 한 병에 사이다 섞어서 마시고 취한 적 있어가지고. 잠시만 네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게 어느 정도지 지금? 이거 640. 640? 이게 360이니까 딱 두 배네? 그럼 그거 반개 박으면 한 병이네? 한 병 다 마셨나 그러면? 반 병 먹은 것 같은데? 그러면 좀 천천히. 여러분 죄송해요 잠시만요. 제가 정신을 좀 차릴게요. 내가 얘를 좀 케어를 해야 되는구나. 아니야 괜찮아 나 아직 안 취했어. 아니 괜찮아 혹시 모르니까. 내가 약간 원래 다른 사람 있으면 정신 놓고 술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. 아니야 괜찮아 나는 안 취했어. 아니
아, 너 원래 운동 좀 하니 근데? 아니 전혀 안 해. 다 말랑살인데? 내가 원래 지금 54시간 방송인데 그게 내가 다이어트를 실패해서 그렇거든. 와 너 진짜 거짓말한다. 존나 초웠다가 방금 얼굴 공개할 뻔한 거 아니야? 조심해라. 진짜 미친놈이네. 그렇게 웃기냐 씨발? 거의 성공할 뻔했어! 이 키로 때문에 실패한 거야. 와 님도 방금 들었어요. 진짜 찐텐으로 웃는데 이 새끼? 다이어트 실패할 수 있구나. 너 지금 키가 몇이야? 174. 야 미안 깝치면 안 되겠다 근데. 와 씨발 나랑 4cm밖에 차이 안 나네. 야 그 정도면 진짜 모델이다. 아르바이트는 했었어. 아르바이트로 모델 했었어? 응 러닝. 우와 야 근데 그 정도 피지컬을 할 수 있겠다. 몸무게는 몇이야? 그건 공개하면 안 되나 지금? 지금은 살 좀 쪄서 57. 님도 근데 174에 57이면은 평균 아니야? 오히려 평균 수준 보다 조금 이한데? 야 내가 178인데 72야 그러면 나랑 얘랑 4cm 나이 나는데 몸무게는 거의 10kg 차이 나는 거네. 근데 여자랑 남자랑은 다르잖아. 몸무게도 있고. 근데 뭔 줄 알지? 나는 운동하는 것 때문에. 난 씨발 근육 때문에 몸무게 좀 나가는 게 있어. 그치 운동하면 근육이 지방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. 아 씨발 이거를 이해해주니까 더 기분 나쁘네. 뭐지? 아니 진짜인데 그건 지방보다 근육이 몸무게 더 나가. 오히려 공감해주니까 더 기분이 나쁜데? 왜? 돼지잖아 누가 봐도 나는. 어딜 봐서? 인성 협격. 연아 지금까지 어디 있었니? 너 혹시 친하게 지내는 스트리머들이 있어? 한 정도 있지. 한두 명 정도? 아, 다 치워. 방송을 했으니까. 다 치워. 나랑 네? 친하게 지내. 걔네들보다 우선순위에. 너 약간 원래 좀 즐겨보던 스트리머나 막 그런 사람은 없어? 유튜버나? 악녀님. 어? 예은이 누나? 응 악녀님 좋아해. 동생이 추천해줘서 봤는데 유튜브를 처음 보게 된 계기. 그분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. 하긴. 야 내가 전화 한번 걸어줄게 예은이 누나한테. 아니야 아니야. 야 새벽 6시에 안돼. 아니 하지마. 아 근데 이 시간에 자기는 하겠다. 하지만 아니야 자. 빨! 아 제발 못하겠어. 이런 기회 I can't do now. 아니 안 모르겠어. 저는 모르겠어. 아니 하지마. 아니 제발 하지마. 아니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잘못했어. 야 새벽 씨발 5시 반인데 깨워. 아니 잘못했어. 아 근데 어차피 근데 이 누나 안 받을까? 솔직히 이 누나 원래 전화 안 받아 원래. 아 그래? 어 100% 안 받아. 여보세요. 예은이 누나 뭐해 나 방송 중. 아니 웬일로 전화 받아줬어. 원래 이 시간에 절대 안 받아주면서. 아니 나 네 소리에 깨가지고 다른 사람이면 안 받았을 텐데 공포잖아. 아! 아니 예은 나 씨발 가슴 두근두근 쿵쾅쿵쾅 씨발 덜렁덜렁해. 아 덜렁덜렁 뭐야 지금. 아니 나 그냥 다른 스트리머랑 통화하다가 지가 악녀 팬이라고 존나 어필하길래 씨발 그럼 나도 악녀 친한데 전화 한번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누나가 받을 줄 몰랐어. 털 이현이라는 사람 알아? 완전 네. 일방적인 누나 팬이라 가지고. 진짜 감사합니다. 남자분이시가 여성분. 여자. 몸매랑 옷 때문에 임시정지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야. 진짜? 그 사람 내 팬이래? 키도 174에다가 모델 알바까지 해봤대. 진짜? 누나 알잖아 내 성격. 괜히 전화하는 사람 아니잖아. 너 진짜 최고다. 정신이 갑자기 확 뜨네. 나중에 인스타 사진 내가 바로 보내줌. 아 진짜 무조건이야. 연락해줘야 돼. 아니 알았어 누나 이따가 나중에 연락할게. 속자. 알겠어. 알았어. 야 내가 홍보 열심히 해줄게. 네 바로 그냥 인스타 찍어가지고 보낸다 씨발 아이디. 예은이 누나 성격에 네 인스타 팔로우 안 할 인간이 아니야. 그냥 혼자 팬으로 할 거짓말. 야 너 취한 거 아니지? 너 그렇다고 얼굴 노출된다 조심해라. 아니 조심하라고. 네 얼굴 나올 수도 있다고. 야 마이크 깨져서 안 들려 씨발. 뭐라는 거야. 말 좀 또 천천히 해봐. 자 우리 설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조금 천천히 스무스하게 한번 천천히 얘기를 한번 해볼게. 뭐라 씨부리 쌌노 씨발. 뭐라 카노. 야 자 78 78 새끼 존나 취했네 씨발. 가라 이 술 좆봐봐. 이 새끼 한 명도 제대로 못 마시고 취해버리네. 원래 수업 못 한다고. 어우 씨 내가 술을 왜 마셨을까 명청이네. 아, 너 그러다 야 너 진짜 거짓말한데 너 그러다가 씨발 그거 하겠어. 얼굴 공개되고 다 하겠어 이 새끼야. 나 지금 쓰러질 것 같아. 안돼 그러면 안돼. 솔직히 내 방송에서 얼굴 공개되면 존나 개이득이긴 하거든. 하지만 너를 생각해서 내가 봐줄게 씨발. 와 감사합니다. 아 역시 돌아가신 0885님. 그러니까 저 가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가. 그래서 여러분들 있었던 일을 모두 잊어주시기 바랍니다. 전 취하지 않았고 저는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예예 어야 가드셔. 아 털 것 같아. 야 씨발 너 노출된다고 얼굴 병신아. 조심해.
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저는 존나 제 방송에 미친 새끼예요. 혹시라도 아 잠시만 상대방이 취했다? 이 새끼 실수할 것 같다? 난 내 술 케어하는 스타일. 난 내가 취하다가도 내 정신 붙잡는 스타일이야. 난 방송에 미친 새끼야.